김한선의 등장은 센세이션이었습니다. 1980년 데뷔해서 오늘 밤이란 노래와 함께 무대를 휘저으며 야릇한 표정으로 과감한 율동을 선보였을 때 남자들은 그만 넋을 잃었습니다. 유혹적인 미모, 섹시한 춤에 이성을 상실하고만 한 거죠. 미국 팝계에서 마돈나가 판치고 있던 시절에 우리도 마돈나급의 여성 가수가 등장한 겁니다. 언론은 단숨에 한국의 마돈나라는 별칭을 붙였죠. 댄스 가수니 댄스 음악이란 말이 없던 시절에 김한선과 함께 댄스 음악은 마침내 전문성을 획득하게 된 겁니다. 댄싱 퀸이 출연한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댄스 가수였지만 그의 노래는 모두 락 뮤지션이 써줬다는 점입니다. 오늘 밤 나 홀로 뜰 앞에서는 산울림네의 둘째 김창훈이, 나 홀로 춤을 추긴 너무 어려우는 이장희가, 삐에로는 나를 보고 웃지는 손무연이 각각 만들어줬죠. 잊을 수 없는 레퍼토리, 리듬 속의 그 춤으로는 다름 아닌 락의 대부 신중현 작곡입니다. 김한선 음악이 인정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가장 스케줄이 많았던 가수, 가장 TV가 사랑한 가수였지요. 김한선이 있었기에 우리의 댄스 음악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를 무대로 뛰고 있는 걸그룹, K-POP 가수들은 김한선을 깍듯이 모셔야 할 줄로 압니다. 그녀야말로 아이돌 댄스 음악의 원조니까요.